얘기 들었어요. 왜 그랬어요? 봤어요? 주먹질은 왜 해요? 남들 다 보는 앞에서. 그 인간들이 도현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? 걔가 짖는다고 일일이 다 대응해야 돼요?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? 그래도 저 법원 들어와서 누구한테 개인적인 얘기 털어놓는 거 처음이에요. 에? 어차피 세상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예요. 굳이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. 모두와 친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냥 길바닥엔 개똥도 있고 돌멩이도 있구나 하면서 지나치면 그만이에요. 도현씨, 굳이 나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 말아요. 무슨 일 있어요? 아, 진짜 현실이 호러네요. 현실이 호러. 그 왜 그래요? 아, 요즘 난리 난 사건 몰라요? 세진대학교 교수가 레지던트 준 강간한 거. 50대 유부남 아재가 제자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는 몸도 못 가눌 만큼 만취한 제자를 여관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. 영장 기각돼서 난리예요. 유전 무죄, 무전 유죄. 아, 기사 쏟아지고. 그러니까 아직 확정 판결 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네요. 아직 재판도 안 했고 무죄 추정인데 저는 아직도 판사 자격이 없네요. 이제 겨우 몇 달 됐잖아요. 저도 뉴스 보다가 막 쌍욕하고 그래요. 우리 부장님 참 대단하세요. 왜요? 법정에서 어떻게 참으시는 걸까요? 그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.